2020년 개교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아 한층 새로워집니다. 광주시는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전문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확정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. 또 교육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 등 현장의 폭발적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실무 인력을 양성합니다.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. 아울러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며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교육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의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조성됐던 교육장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입니다. 한편 3기 교육생은 오는 2, 3월에 모집할 예정이며 전국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